오늘 여러분 그 지정했으니까 오늘 이제 등기법 요번제 2시 전까지 등기법 하나 쭉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 그 컴퓨터 망가져 갖고 동영상을 늦게 찍는 바람에 그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자, 그러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민법 몇 조에 민법 자, 이렇게 민법 186조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뭐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뭘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뭐 있다고 효력이 생긴다 효력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민법 조문 중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거?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하여튼, 민법은 이제 이게 뭐예요? 등기하라 그랬지? 어떻게 등기하라? 그런 규정은 없죠? 그래서 그 하위 법률에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등기법이라는 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는 민법 시간에 이걸 배우면서 한 5분이면 지난다 그랬죠? 근데 보통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 대학원에서 이 지금 조문 하나 갖고도 한 학기를 배웁니다. 한 학기. 쉽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컨대 토지나 건물이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뭘 해요? 법률행위를 하죠?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확한 뜻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역 요소라는 뭐예요? 법률권으로서. 벌써 어렵죠? 그래, 그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사람한테, 합격생한테 물어봅니다.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 사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대답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래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몰라도 합격하는 거니까 그 신경 쓸거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민법 시간에는 주로 배우는 게 이제 계약 매매가 이제 뭐라고 이거? 법률행위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뭐예요? 둘 이상도 있다 그랬죠? 둘 이상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사인증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유증과 사인증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유증이 뭔지는 알죠? 들어봤죠? 유언에 의한 증여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증여는 뭐냐면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그 여러분 생각에 유증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의사표시 하나예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누워갖고 어떤 노인 양반이 응급실에 누워갖고 이 벽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옆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아 내가 죽으면 그 내 혼의 자식이 있으니까 걔한테 뭘 주라고 부동산 주라고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의사 표시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의미가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그 계약.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증은 계약이다 아니다. 그게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또 계약이래. 아, 의사 표시가 하나인데도 자꾸 계약이라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데 그냥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이게 계약이야. 사인 증여.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내가 죽으면 너한테 부동산 주마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 죽으면 부동산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 뭘 생각해? 저 인간 언제 죽지? 그러면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고맙다고. 네. 그죠?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그게 두 개잖아요. 의사표시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자, 누가 하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과 을이 뭐라고 이거?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매매라는 대표적인 법률행위 하나인데 자, 보세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그러면 을이 뭐예요? 갑한테 너 집 팔겠니? 그랬죠? 팔겠니? 이제 의사표시 하죠? 우리가 민법 시간에 그렇게 너 팔겠니라고 얘기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 청약이지. 얘가 승낙하는 거고. 얘는 청약. 팔겠니? 물어보는 거고. 그 갑은 뭐예요? 갑은 뭐라고 이거? 팔겠다라고 뭐예요? 승낙하죠? 그래, 의사표시가 이제 몇 개인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응?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물론 합동행위는 저기니까 이건 나중에 민법 시간을 배우시고 법률행위 했죠? 그럼 분명히 뭐예요?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역 요소라는 요건으로서 뭐에 따라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의사표시 내용이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내용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건지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이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민법이 지금 저 두 달 배운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 되면 해수로 이제 2년 배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여튼간에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여튼간에 그러면 물건이 뭐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물건이 뭐예요? 그러면 그래 사람이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 그게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만물물자 물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건에 가서 가지는 이제 권리라 그랬으니까, 자, 이 물건을 뭐예요? 물건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 소유권이라 그랬죠. 그 소유권자가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권능, 우리가 보통 그래서 권원, 임차권 같은 권원, 권능, 권리를 또 이제 권능, 그런 거 구별해야지 붙어요. 구별 안 해도 붙어요. 그래, 그렇게 그걸 몰라도 돼요.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용 수익 두 개를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 땅을 밭을 읽어갖고 벌어들인 돈이 100만 원인데 남한테 빌려줘갖고 200을 받는다면 내가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넘기는 것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죠? 근데 뭐를, 이 사용 수익만 넘기는 거, 요 두 가지만 넘기는 거, 누구한테? 병한테 넘기는 것을 뭐예요? 모자 따서 이거. 욕자하고 뭐예요? 익자 타서 용의 물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내 토지예요? 남의 토지예요? 남의 토지죠? 그래요. 남의 토지, 남의 땅, 땅짓자, 남의 땅, 이 땅 위에 뭘 갖는 거니까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뭐라고? 용의 물건 중에 뭐예요? 지상권이고. 그죠? 그래서 지상권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내 땅에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뭐라고? 지상권입니다. 그 왜 갖느냐 하게 되면 이 건물에다 뭐라고 건물 짓던지 세모, 공작물, 동그라미 뭐예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지상권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 물어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뭐라고? 그냥 지상권이야.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지상권 하게 되면 뭐예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이 틀 막 이렇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민법 공부하니까 자꾸만 느낌이 벌써 쉽다는 느낌이에요? 어렵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어렵죠? 그래요. 그 이해하는 걸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교과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객관식 공부하는 거예요? 주관식 공부하는 거죠? 객관식이에요. 어? 어떻게 운 좋게 찍어도 잘 찍어야지 그걸 외우려고 막 그렇게 저기 할 거 없이 이해를 잘 먼저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역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남이 지역에 남이 땅 그 지역에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를 갖는 거야. 근데 무슨 여러분 이제 외우려고 하면 뭐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타인 토지를 내 토지 편익해 왔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안 헤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이해를 하라니. 남이 땅 지역에다 뭘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권리 갖는 거예요. 왜? 아, 인수냐, 감망이냐, 통행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전세권 하면 전세권이 뭐예요? 그게 그거야. 근데 그거는 앞에 뭐가 안 붙었어요, 이거? 지자가 없잖아. 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 지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잖아, 지금. 그냥 전세권이니까. 남이 토지도 되고, 남이 뭐라고? 건물에요. 그래요. 남의 토지나 남의 건물에 뭘 주고, 전세금 주고, 어? 그 토지나 건물을 뭐 하는 거, 이거?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이해하시죠, 이게? 그게 바로 용의 물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배하는 권리죠? 뭐 그래도 물건이에요. 근데 무슨 물건이라 한다, 이거를? 용의 물건이라 한다, 용의 물건. 그래서 이 물건 중에는, 자, 이렇게 물건 중에는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처분은 뭐예요? 저당권 얘기죠? 담보물권 저당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중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사용수익 처분, 이 처분이라는 권한을 넘기는 건 우리가 뭐라고 이거? 담보물권. 이게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뭐예요? 물권 중에는 물권은 8개가 있는데, 점유권. 점유권 들어봤죠? 점유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본권 중에 소유권,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나오죠? 그래요.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그 자체 뭐예요? 점유하고 유치하고 있으니까 굳이 남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등기할 공시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배우세요, 이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 중에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게몇 가지예요,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민법 배우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 물권하고 또 뭐가 있어요? 채권 있겠지. 나 여러분 표정 보면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 뭐 배운 거라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권 아니면 채권 배우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 아, 본인도 또 웃기죠, 지금. 아니, 그러면 배운 게 물권 아니면 채권 두 개뿐이 없는데. 그러면 채권이 뭐냐고 그러면 채권은 뭐예요?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그게 채권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채권 한번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이해해보자. 그죠? 그러면, 아, 여기는 신도시라 그런 게 없겠다. 웬만한 도시 가보게 되면, 길 가다 보면, 그 재래시장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이렇게 깃발이 나부깁니다. 깃발이. 이런 깃발이 나부낍니다. 하얀 깃발이. 응? 이게 뭐 하는지 알죠? 근데, 이게 전부는 점집이잖아요, 이게. 여기 세종시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구심 쪽으로, 그, 니 쪽으로 가야지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집 있죠? 그러면 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사람, 점쟁이한테 뭐라고? 자, 내가 내년에 공인중개사에 합격할지. 아, 가본 사람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지금. 있어, 가본 사람 지금. 응?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 뭐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전봐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뭘 받으려고? 전봐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채권이지. 채권은 돈만 채권이 아니라,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뭐예요? 뭐라고? 특정한 행위, 뭐 봐달라고? 전봐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권리, 그것도 뭐 하나 채권이 한번. 그러면,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전쟁이들은 존댓말을 모릅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반말만 해요? 어? 반말하는 것 같아요? 몇번 가봤어요, 거기? 예전에, 아니 근데 그게 몇번 가본 거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본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모르지. 여러 군데 가봐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반말하는지. 아, 난 그래서 영화를 같은 데 보면 꼭 무슨 꼭 반말만 하길래 진짜 반말만 하는지 아는, 아, 존댓말 하는 사람이 있겠지, 설마. 다 반말하진 않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뭐예요? 뭘 요구했는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요구하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채권입니다. 그러면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뭐예요? 이거 절이겠지, 이제. 절이겠죠. 그러면 이 지금 효자야, 효자. 아버님이 사망하셨어. 사망하셔갖고 효자니까 절에 가서 스님한테, 특정인 스님한테 가서 뭐라 얘기해요? 우리 아버님이 극락 세상을 가시도록 뭐 불공 좀 들여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 채권이래니까. 앞으로 수업 시간에 사람이 뭐 누구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뭘 요구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냥 채권. 머리를 비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뭘 요구했다 그러면 다 뭐라고? 채권이에요. 어, 채권. 뭘 요구했다 그러면. 그이 스님은 뭐예요? 스님은 이 지금 뭐예요? 효자한테 요구하겠죠? 이제 불공 들여주면서 뭘 요구해요? 그 채권이라니까 뭘 요구한다고? 채권 공양미 300석 달라고 그러겠지 뭔가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요. 항상 채권하게 되면 여러분 맨날 돈 생각만 하지 말고 채권은 뭐예요? 누가? 특정한 사람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이고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게 채권이다. 그죠? 그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죠? 은행 같은 데 가서 뭐예요? 은행에 그 우리가 보통 뭐예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법인이에요. 법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법인도 뭐라고? 그것도 사람이에요. 법인이니까 법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게.
자, 그러면 사람이 자 우리가 은행 가서 내가 이제 적금을 뭐예요? 적금을 뭐 3년 만기, 5년 만기 적금 붙죠? 10년 만기 적금 붙죠? 그 은행 가서 뭐 통장 가져와서 뭐 태워달라고 얘기해 지금.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럼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채권이라니까. 뭐라고? 채권이라니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뭐예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잖아. 그게 바로 뭐라고? 채권이라니까. 그 1월달에 또 물어본다. 횟수를 2년 배우고 또 얘기해. 어? 채권이 뭐냐?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그거 그냥 배우면 뭐 하냐고요?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배울 때 정확히 배우고 어? 잘 이해하고 그 기억하라는 게 그거. 그런 건 외울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뭐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뭐 하면 요구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최고입니다.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라는 게. 아, 쉽게 가자는 게. 쉽게 가서 그 절대 이런 마음속에 막 저 마음 깊숙한 곳에 나 올해 수성할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러지 말자는 게. 그거는 수성은 운명이 정해준 거지 그건 우리하고는 먼 얘기야. 그냥 붓기만 하자는 게. 붓기만 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물건하고 뭘 이해했어요. 지금 채권을 이해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물건에서 이제 변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변동. 이 변동을 우리가 뭐예요? 득실변경이라 한다 그랬어요. 득실변경이 뭔데? 자, 취득하거나 소실하거나 뭐예요? 변경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건 변동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 된다. 이게 등기.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부동산,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부동산 등기법.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임목 등기부도 있고, 선박 등기부도 있고, 그 공인중개사법 하면서 그런 거 배우죠? 어,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뭐만, 여러분이 선박을 매매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관한 등기법,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다가. 등기부 어디? 표제부 갑굴구인데 이 갑구에 만약에 1번에서 누가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신축 건물 줬어요. 이 건물 짓고 이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자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 내기 위해서 건축문대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문대장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보존등기를 마쳤죠? 자, 그러면 2번 누가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무엇을 물건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뭐 하고 싶어요? 이거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에 대한 뭘 하려면 변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이 등기부상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 목적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등기 목적을 여기다 취득이라 쓸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에서 자 목적이라고 하는 등기 목적이라는 약속을 법에 정해놨어요. 자 취득하는 것을 여기다 취득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쓰자고 이전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어디 정했다고 어디에다가 법에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민법에서는 뭐예요?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런 말을 쓰죠? 어 근데 등기법 시간에는 양도한다는 말보다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이전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등기 목적이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럼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을구에 1번에서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 돈 빌려줬어요. 자 돈을 빌려주고 무엇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이 저당권이란 물건을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취득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하고 싶으면 이 등기부상에 취득이라 쓰지 말라 하니까 취득이라고 그래서 법에 정해놨어요 목적을 이때는 뭐라 쓰라고 설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를 설정한다 그런 말 많이 쓰죠 뭐 한다고 담보를 설정해준다 그런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등기부상에는 뭐라 쓴다고 설정등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거 있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다 뭐 한다고 이거?
설정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무슨 등기 한다고? 설정등기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존이나 이전이나 설정.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고 돈을 갖고 이제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이 필요 없어졌죠? 그럼 우리가 이 저당권을 뭐 한다고 이제 소멸시켜야 되겠죠? 소실해야 되겠죠? 그 소실하는 것도 뭐라는 얘기니까? 물권 변동이다. 물권 변동. 뭐 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라고? 소멸시키는 것도 물권 변동이에요. 그 소멸시키기 위해서 물권 변동하려면 그것도 뭐예요?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한다 그랬죠? 등기.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팔라고 은행에 돈을 갚았어요. 어? 갚았는데 은행이 막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일 처리를 안 해주잖아. 말소시키고 그러지 않잖아, 지금. 근데 이제 돈 갚고 나서 집을 팔라고 이제 그 공인중개 사무실에 이제 서로 이제 그 매매 계약을 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자 누가 매수자가 막 갑자기 헐거벌 뛰어면서 왜 집 판다고 나오고 계약을 맨다고 하면서 은행에 왜 이 등기부 등본을 가져왔어요? 왜 이 저당권을 말사지 않냐고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매도인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엊그제 돈을 갚았는데 이게 웬일이냐면 자기가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더니 그 등기부의 저당권을 지가 말소하고 있어. 이거 없어진 거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큰일 나지. 나 그런 사람도 봤어. 나 웃긴 사람. 아니 내가 왜 거짓말. 자기가 지우드라니까 절대 그거 뭘 해야 된다고.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유권을 뭐 한 거예요? 이거 팔았으니까 소유권을 소실하는 거죠. 그죠? 그래 당연히 뭐예요? 지금 이 저당권자 이 병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소멸시키는 거죠. 소멸시키면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 등기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여기다가 2번 있죠. 2번 그럼 이제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을 뭐 한다고? 이거 1번 저당권을 말소등기한다라고 표현해요. 말소한다고. 이렇게 항상 등기부상에 뭐예요?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번호 있죠? 번호. 그 순위번호. 그 번호를 써갖고 이 권리가 뭐가 됐다고? 말소가 됐다. 이걸 꼭 표시해야 된다. 그걸 확인해야 돼. 그냥 나중에 공인중개 되셔갖고 괜히 빨간 부패 갖고 이거 지 없어졌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뭘 하려면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등기가 꼭 필요한데 이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항상 법에 목적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이라든가 이전 설정이라든가 뭐예요? 말소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 처분 제한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자 뭐가 생긴다는 게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에서 누구한테 을로 뭐예요? 완전히 넘어갔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말소등기 해야지만이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뭐예요? 뭐가 됐다는 얘기니까 소멸된다.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등기법에서만 순수하게 얘기하면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바꾸는 거 있죠? 일부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 거 없어요.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뭐예요? 이게 절대적 뭐예요? 아니면 상대적 뭐 이렇게 소멸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해해 주실 것은 뭐라고? 취득하라고 뭐예요? 소멸하는 이런 모든 뭐예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뭐 하려면 취득하든 뭐예요? 뭐 하든 소실하든 뭐예요? 그 내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은 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게. 그러면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예요? 여기 뭐가 없어요? 시점이라는 게 없어요. 시점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시점이 없다. 시점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뭐예요? 자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물건이 바뀌는 건지 시점이 없다. 그럼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등기부상에 등기관이 직접 썼어요. 기재를 직접 했어요, 등기관이.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이전등기 을이라고. 이게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했다는 것을 뭐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거 있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 거, 요런 도장 봤죠? 여기 이름 쓰고, 여기는 승만 쓰는 거, 이런 도장 봤죠? 까만 도장. 그죠? 그래서 요 이름을 여기다 찍었어요. 그러면 등기부 딱 보면,
아, 옛날에는 뭐야? 아, 이건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했구나. 이걸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기재를 하고, 플러스 뭐 하게 되면, 도장, 날인 찍죠? 도장을 찍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등기가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절차상.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았는데, 2주가 안 돼서, 집값이 갑자기 뭐예요? 1억 5천이 뛴 거야. 갑자기 1억 5천이 넘. 자, 어떻게 해서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었죠? 자고 나면 한 3천 올리고 또 자고 나면 한 3천 올리고 막 그냥 그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미쳤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야.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1억 5천이 올랐어. 여러분 생각에 그 밤에 잠이 올것 같아 안올것 같아? 만약에 밤에 잠이 잘 오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도 딱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하도 억울해서 등기부를 한번 그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 보니까 뭐가 도장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도장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기재하고 도장 찍어야지 등기가 완료가 되는데 뭐가 없어 이제 도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민법을 찾아봐도 민법에는 뭐라고 등기하라 그랬지. 등기하라 그랬지 뭐 도장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민법에 안 나와. 등기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가 돋아 밥을 먹고 이건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이게 등기가 끝난 게 아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뭘 합니다 소송을 해요 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여러분 제일 먼저 소송하려면 어디 가서 하는 게 낫겠어요 지방법원 가요 고등법원 가요 대법원 가요 그래 지방법원 가요 그래 지방법원인데 보통 그 지방이 좀 작은 지역 있죠? 그건 지방법원의 또 동지원이라고 지원인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30년대 여튼간에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송하면 이거 잘못됐다. 왜? 뭐가 없으니까 도장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니까 내가 계속 소유권이다. 이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황당하죠? 자기는 뭐 주고 아 중도금 마지막 잔금까지 다 줬고 등기까지 했는데 자, 이 소유권이 무효라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인과 사인 간에 뭐가 생겼어요, 지금? 다툼이 생겼어. 그죠? 근데 법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법에 뭐가 없어요, 이제?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으니까 국가는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10명 중에 뭐예요? 7명 정도가 이건 뭐예요? 이건 뭐라고 유효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다수설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설이라고? 다수설이다. 그 3명은 뭐예요?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학설이에요. 학설. 다수설 소설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학설이다. 학설. 그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학설 배워야 안 배워요? 아, 학설 배우면 안 되지. 그거는 무슨 자세라고? 무슨 5년 할 자세라니까. 그건 5년 공부할 자세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 판결이 나와서 그게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뭘 배워요? 판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민과 국민, 사인과 사인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툼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뭐예요? 법에서 뭘 못해주는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에서 대법원에서 뭐예요?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판례입니다. 그 판례는 그러니까 결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나왔냐면 사랑하는 뭐예요? 가봐. 네가 도장이 없어갖고 뭐예요? 무효라고 했는데 비록 등기관이 실수를 해서 도장을 안 찍었지만 이 사람한테 뭐예요? 무엇을? 이 집문서 등기필 정보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그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례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는 거에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예요. 판례는 외우는 겁니다. 근데 판례를 내용을 다 뭐예요? 다 줄총하면서 막 이렇게 그 판례를 줄총하면서 내용을 다 외울 거, 이해할 건 없어요. 그냥 핵심 단어 하나만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항상 모든 저기는 있다 아니면 없다. 긍정 아니면 부정이야. 에?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이 등기, 오늘 하나 외우세요. 이 등기법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면 이 대의라고 하는 문제가 대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그냥 있다야. 뭐로 끝난다고? 그냥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만 보이면? 대이 보이면 있다야, 그냥. 어? 그냥 등기법 시간은 그래. 대이 보이면 뭐라고? 무조건 있답니다. 어, 그래. 그런 식으로. 판례도 마찬가지. 핵심 단어가 보이면 핵심 단어 딱 보고 맨 뒤에 뭐라고? 있다 아니면 뭐라고?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어, 외워야지. 근데 이게 생각할 때 이 내용이 한 3년은 공부해야지만 이해가 될 사항이야. 그럼 3년 동안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외우고 붙는 게 낫겠어요? 빨리 외우는 게 낫겠죠? 그래요. 그 판례는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거 핵심은 딱 보고, 그 우리 저 훌륭하신 분이, 자, 우리 천 교수님이 딱 설명하시면, 그날 이해는 하지 않아. 집에 가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 지금. 그죠? 학원 왔다 갔다, 어떤 분은 학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어? 네, 그 답답한 분도 계세요. 어떤 분 와갖고 자꾸 막 그런 분이 그런 얘기, 절대 무슨 저 치매 걸린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치매 걸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치매. 치매는 자기 기준을 딱 생각해 봐서 내가 화장실에서 딱 나왔는데 이 지퍼를 만약에 안 올렸어. 그거는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그죠? 사람마다 그럴 수 있지. 지퍼 안 올릴 수 있지. 급하다 보면. 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 그죠? 근데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내가 바지를 안 올려. 그게 치매야. 딱, 그게 구분이 확실한 거야, 그게. 구분이 확실한데 계속 아무 때나 막 치매 걸린 거. 그러면 그분이, 아, 저한테 와서 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뭔 생각했어요? 저분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바지 안 올리나? 근데 이런 생각 할 테니. 여러분 치매 수준은 아니야. 그냥 건망증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 하여튼 그래서 판례는 뭐 하자고? 외우자 아니게요. 뭐 보고 핵심어 하나 보면서 맨 끝에 있다니 없다니 그렇게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뭐가 이해됐냐면 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치는 않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바뀌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사인과 사인 간에 국민들이 뭘 하는데 다툼이 있는데 뭐예요? 다툼을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판례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판례는 결론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좋겠다? 이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하자는 얘기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 판례가 되는데 세월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지금 등기부는 다 무슨 등기부예요? 이제 전산등기부입니다. 아, 전산등기부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컴퓨터에 자 이렇게 이 컴퓨터에 뭐 하는 거인지 기록하는 거죠? 워드처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기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기록한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록한다고. 자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등기부사 이 모니터에다가 도장 찍을 순 없죠? 도장 찍을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어디 뭐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아이디 같은 거 있죠? 영문자하고 뭐 이렇게 숫자 쓰죠? 그런 식으로 그때 등기관이 뭐예요? 그날 지방법원한테 부여받은 식별부호가 있어요. 그 식별부호가 있는데 뭐 KD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별부호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표시하게끔 다 했어요. 우리가 해서 식별부호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기록을 한다, 기록한다. 식별부호를 기록해요. 그럼 이제 등기가 뭐가 되는 거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마다 뭐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틀리고 일 처리하는 방법도 틀리고 다 개성이 있죠.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게 뭐예요?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일 처리하면 식별부호를 표시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커피가 땡겨. 그래서 뭐 할 수 있을 거고 아, 공무원도 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면 순서가 누가 먼저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등기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뭐 해서 소급을 해서 뭐 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 있죠? 접수받은 날짜가 뭐한 날짜예요 이거? 물건이 바뀌는 날짜다 이게. 그래서 어디에 이 민법에는 등기하라고 했지 뭐가 없으니까 시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현재는 뭐예요? 다 전산등기부가 돼갖고 옛날처럼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례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왜? 세월이 바뀌니까 내용이 바뀌니까 판례가 없어져야지. 판례가 없어지고 자 이렇게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뭐예요? 식별부를 기록하면 등기가 뭐가 되는데 완료가 되는데 앞으로 뭐해서 소급을 해서 무슨 날짜? 뭐 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가 뭐하는 날짜다 이게니까 물건이 바뀌는 날짜다 이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는 뭐예요? 틀린 답 이렇게 나와있죠?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을 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OX예요. 틀리겠지 그거. 어? 항상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는 거라고? 앞으로 소급해서 등기관이 뭐 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 있죠? 그래. 접수받은 날짜. 접수 시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이해시키는 이유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봐둔 거예요, 지금. 봐둔 건데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뭐예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이제 뭐예요?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자, 일단 이제 그러면 이제 자, 기본적인 등기법 배우는 기본 저기가 이해가 됐으니까 이 등기법은 이 목차를 한번 구성해 보면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크게는 파트가 세 파트예요. 크게는 세 파트인데 일단 뭐예요? 이 등기법은 크게는 파트가 세 파트입니다. 자,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자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예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절차가 있어요.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1월달에 노트 나눠드릴 거예요. 노트 또 나눠드릴 테니까 그 노트에 제가 칠판에 쓰는 거 있죠?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갑자기 반팔 보니까 갑자기 순간이 추워지는 것 같아갖고 지금 느낌. 나도 저 때가 있었어. 나도 그때 있었어.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 이거. 총론하고 뭐로 나눠요 이거. 강론으로 구성합니다. 강론으로. 총론과 강론 구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설 부분을 어떻게 나누냐면 총설 부분을 이 부동산 등기에 기본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등기에 대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뭐라고 대상을 나눠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유효 요건 있죠?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요렇게 구별합니다.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총론 부분을 신청 총론 부분을 나누는데 뭐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원칙 있죠?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해야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하죠. 바다 매립하면 이 사람한테 토지는 뭐예요? 9월달에 재산세 건다 그랬죠? 이 세금을 거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장부가 필요해요. 자, 장부 필요한데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등기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등기하러 오르죠? 등기해오는 것만 받겠다. 이게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신청 적격이에요. 이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김동인이면 이 김동인이란 제가 살아있죠?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적격 우리가 등기 명인 등기부에 이름을 올라가는 명이 있죠? 적격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일단 그러면 죽은 사람은 이름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죽기 때문에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 사람 만든다 그랬죠? 그 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은행에 돈 빌리죠? 은행에 돈 빌리면 거기에 을구의 저당권자가 누구냐면 주식회사,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있죠? 그래요. 그 법인체가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 있죠? 북한 주민. 그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마. 그 북한 주민 살아서 죽었어. 그러면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무사 문제, 시험 문제 한 5년 전에 나왔어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법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다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걸 기억하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살았으면 무조건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가 올라간다니까. 외국인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왜? 그래, 그게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 무조건 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어디 올라간다고? 명,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 조약에 의해서, 그건 법은 그건 제끼고, 조약에 의해서는 올라간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자, 그러면 만약에 그, 4살 먹은, 요새는 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이라면서요? 그 4살 먹은 아이는 등기부상의 명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 그게 중요한 거야.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 애가 어떻게 올라갈까? 그럴 수도 생각하지 말고. 그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뭐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민법상 조합 있죠?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농협이라든가 수산협동조합 있죠? 그 법인체예요. 그냥 말만 조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법인체예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이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종류가 계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계약을 배우면서 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것 같아요? 여기 A반 B반 있는 거죠? 지금 이런데 얼마 안 되는 표정이 지금 전혀 배운 사람 있는 것 같고 안 배운 사람 있는 것 같고 몇 가지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증여 매매 그런 거 계약의 종류 있잖아요. 채권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우시고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 사용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죠? 아 그래 다시 한번 배우시고 해서 그래 거기에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 보통 뭐 우리가 겨울 지나고 3-4월달 되면 이런 저 어디에 공원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벽보에 뭐가 붙냐면 뭐 이렇게 붙어요. 뭐 붙냐면 그 푸드를 찾아주시면 개를 찾아주시면 뭐예요? 돈 주겠다고 뭐예요? 그 이렇게 표시해요. 개가 그 몇 개월짜리 뭐 이렇게 해놓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현상광고 이것도 계약입니다. 이게 계약. 예? 네? 아 그거는 또 종류 그건 또 형 그 나는 분류가 틀리고. 종류 따질 때 이걸 우리가 현상광고라고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고 조합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 경과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합은 민법상 조합은 어디에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려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도 저 올해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외웁니다. 뭐라고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민법상 조합 그냥 조합이 아니라 뭐라고 무슨 조합? 민법상 조합. 우리가 특별법상의 조합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건 법인체라니까.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사람이니까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지만 무슨 조합이라고? 민법상 조합하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야. 뭐라 끝내야 된다고? 없다야. 안 된다 아니게요. 등기부상의 명의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단어가 보였는데 맨 끝에 있다라고 나오면 이건 OX예요. 이거. 이거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머릿속에 뭐 하는 거야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아까 대위하면 맨 끝에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대위 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 민법상 조합은 그래 없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럼 그게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보고 그 시험지 찍을 때 여러분 그 시험 지문에 나오죠? 이게 지문 나오잖아요 지금. 시험 나오죠? 절대 여러분 이 너무 이 길어서 뭐예요? 핵심어를 만약에 여러분 치득 핵심어 공부를 이렇게 습관이 안 들이면 이 끝까지 못 읽어요. 끝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저 70대 중반이신데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공부하신 분인데 떨어졌어요, 2차를. 왜냐면 너무 지문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일단 지쳐 갖고 스트레스 받으셔 갖고 뭐예요? 갑자기 중간에 주무셨대요. 하도 열받아갖고, 올해 시험에.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이게 한 뼘 되죠? 한 뼘. 이게 보통 한 600자 넘습니다. 그 600자라고 한 600자 넘는데, 이 관리공단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불러다 놓고, 그 시험지를 안아주고 뭐야, 이거 몇 분 만에 푸나 해봤더니, 600자를, 보통 우리가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1분에. 보통, 아무리 늦어도. 근데 이 600자를 읽고 답을 찍죠? 답을 1분 동안에 답이 틀리고 맞고 떠나서 1분 동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이층이 몇냐면 30대입니다. 30대. 벌써 40대만 넘어도
40대만 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1분에 안 돼. 그럼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까?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니까? 핵심어를 조금만 찾아서 핵심어를 보는 거야, 핵심어. 그냥 민법상 조합하면 없다. 대의하면 뭐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핵심어를 찾는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보통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문제 찍을 때 이렇게 이게 소리가 난다. 조용, 시험 볼때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찍는 소리가 이렇게 일정해.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 하나 찍어놓고 천장 쳐다보고 꼭 시험장에 가서 옆 사람이 천장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유심히 봐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유심히 보고. 그래서 이거 핵심어가 중요해. 그래서 이 민법상 적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신청인인데 뭐예요? 신청인인데 등기는 뭐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있죠? 자, 이런 사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그래서 아까 그 민법에 있죠? 부동산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물권을 변동시키려면 뭐 하라고?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을이라는 사람은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물권,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하고 싶은 뭐예요? 취득하고 싶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하고 싶으면 이 취득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소유권을 물권 변동 실실 소실 즉실 변경 실 소멸시키고 싶으면 얘는 뭐 해야 돼, 이거?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권리를 소멸할 수 있다. 등기해줄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의무자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뭐예요? 이 지금 갑과 을을 뭐예요? 매도인 뭐라고? 매수자 이렇게 표현하죠? 등기법 시간에는 매도인 매수인이란 말보다는 무슨 말을 더 많이 써요, 지금. 등기 의무자냐, 등기 뭐라고? 권리자냐, 이게. 그래서 이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한테 뭘 주냐는 거예요. 국민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국민한테 뭘 준다고? 권리를 줘요. 그게 실질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오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담보가등기 이게 나옵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예, 담보가등기는, 자, 실체법적. 자,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시험 문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한테 뭘 준다 그랬어요? 권리 준다 그랬죠? 이 말에는 뭐가 되냐면 담보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이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 경매신청권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실체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뭘 생각을 하고 국민한테 뭘 주는 거라고 권리를 주는 거니까 이런 담보가등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에서 186조에서 이 조문 자체가 뭐예요? 자, 등기법을 뭐예요? 만드는 뭐예요? 상위법인데, 응? 자, 이 등기법에서는 권리자, 의무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민법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응?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의무자와 권리자가 신청인 중에 항상 두 사람이 공동 허락하는 게 원칙이다니까. 등기는 항상 뭐라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의무자와 권리자가 뭐 하는 거라고? 공동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는 뭐예요? 자, 항상 국가기관에 뭐예요? 국가기관에 뭘 신청하려면 이 서류를 내야 됩니다. 서류. 제가 동사무소 가갖고 그냥 가갖고 뭐예요? 얼굴 들이밀고 등본 띄워주세요. 그러면 그냥 띄워줘. 나뭐 줘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썼는데 이제 종이 아끼려고 뭐 내놔라 그랬는지 주민등록증 내놔라 했지? 신분증 내놔라 했죠? 그래요. 그 신분증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소면주의라는 게 소면주의. 항상 그래서. 그래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그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첨부서면 있죠? 첨부서면, 첨부정보 얘기합니다. 첨부정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태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어디 가서, 등기소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냐면, 그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있죠? 두 사람이 뭐예요? 등기소. 우리가 여기서 뭐지? 법원 있죠? 법원 등기소를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바쁘시니까 누구 시키는 거야, 지금? 법무사 시키는 거예요. 원래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은 동시에 두 사람이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바쁘니까 뭐돈 주고 법무사 시켜서 그렇지. 그 쌍방 대리해서 그렇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신청도 첨부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받으면 접수 받죠? 접수 받으면 등기부관이 등기부에 뭐 하고 실행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실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2번 뭐라고? 2번 이전 등기 있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실행한다 하는 게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거?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등기가 뭐가 되면 등기가 이제 뭐예요? 완료가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되면 뭐예요? 완료가 되면 어디에 있는지 하나는 등기관은 뭐예요? 집무선 안아줘야 되겠죠? 등기표 정보라고 집무선 안아줬죠? 너 집을 취득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대장의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을 누구로 바꾸라고? 갑에서 을로 바꾸라고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거 안 보내주면 계속 어디에서는 시청에서는 뭐예요? 구청에서는 누구한테? 그 대장에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군청이나 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이 대장을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실에서는 소유권자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표시사항이 중요해요. 세금을 누구한테 걷는 건 이미 여기 써 있는 사람한테 걷으면 돼. 뭐가 중요해 지금? 세금을 어떻게 많이 걷을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전답에다가 집이나 안 줬나? 아,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여기 써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바뀌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건 누가 알려줘야 되니까 등기소에서 알려줘야 되지, 그죠? 이거 안 알려주면 세금은 계속 누구한테 이거? 갑한테 계속 받는 거야. 갑한테 통지 보내주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등기부는 소유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서로 틀리면 소유권자가 누군가 중요하고 어디는 이 대장은 무슨 사항이 표의사항이 중요한 거야. 표의사항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그 시멘트 벽돌이 세금을 많이 걷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많이 걷어요. 철근이 많이 걷지, 그래요. 그거 조사하러 다니는 거야. 적시 옛날에 이런 이 부르꾸 벽돌 있죠. 부르꾸 벽돌 있잖아. 이거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이렇게 치면 이거 여러분 안 되겠구나. 아,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한번 그거 저거 하잖아. 이거 수건 넣고 막그 저게 한다고 기아차 깨고 막 한다고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저게 하고 허름하게 하고 막 깨고 그러잖아 지금. 이게 비쌀 것 같아. 빨간 벽돌 있죠? 빨간 벽돌. 아, 빨간색이 아니야.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빨간색. 다시. 이 빨간 벽돌 있죠? 빨간 벽돌. 이걸로 진게 비싸겠어요. 이게 비싸지. 그래,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몰래, 구청이나 시청 몰래, 부르고 허물고 뭐예요. 이 빨간 벽돌을 짓진 않았나. 이거 조사하러 다녀야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구청이나 시청은 뭐가 중요해요? 토지 표시, 건물 표시, 그 표시가 중요한 거야. 세금 때문에. 뭐에 관심은 없으니까. 소유권이 바뀌든 말든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이 바뀌는 걸 어디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보내줘야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강론이 뭐가 있냐면,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자, 강론이 무슨 등기? 자, 각종. 두 개로 나눈다. 각종 뭐예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있고, 각종 뭐라고?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여튼, 최초의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얘기해요,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가 돼야지만이, 이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할수 있는 거, 이거?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러분이 집을 만약에 아파트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하는 게딱두 가지입니다. 뭐 하냐면, 돈 필요하면 은행에 뭐 하고, 담보 제공하고 뭐예요? 저당권 설정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사 가려면 집을 뭐 하고 이거? 팔고, 있죠? 죽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할수 있고, 을구에 뭐할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 토지에 내가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뭐할수 있어, 이제?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물권 있고, 용익 물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은 이제 조금, 임차권인데 채권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보기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등기,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기부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설정 등기하고, 예컨대 이렇게, 저당권을 뭐하고 이거?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채권액이 7천이다. 자, 예컨대 주식회사 무슨 은행이라고? 국민은행. 자, 우리 국민은행을 사람은 사람인데 죽지 않는 사람 뭐라고? 법인이라 그랬죠?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는 써 있는 내용이, 자, 어디 표제부 예컨대 여기 표제부도 있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바뀝니다. 일부가. 일부가 뭔데? 예컨대 1번에서 여기 충청남도 소청군 장옥산이 집원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땅이 다 없어지는 거, 쓰나미 현상에서 다 없어지는 거 우리가 뭐예요? 멸실됐다 그래요. 이거. 뭐라 얘기한다고? 멸실했어요. 멸실. 근데 이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뭐예요? 이 논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집을 졌어요. 그럼 이제 답이 아니라 대가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바뀐 게 아니라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일부만 바뀌는 거죠? 그 우리가 일부를 바뀌는 건 뭐예요? 병, 경, 경자가 무슨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고칠 경자예요. 고쳤다는 게 일부를 고치는 게 병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2번, 다른 건 다 같아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답만대로 바뀌죠? 일부만 바뀌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변경등기예요, 변경등기.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만약 김동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을이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을이 살다가, 살다가 뭐예요? 자, 꿈의 도시, 정치와 뭐예요? 경제와 행정이 흐르는 그 세종시로. 이 세종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 앞에? 만약에 그 제가 구리 가니까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는 도시, 뭐 파주 가니까 뭐예요? 통일의 기운이 꿈틀대는 도시 막 그런. 여기는 무슨 도시라 그래? 세종시를? 행복 도시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렇게 많이 길게 외우는 거 보니까 행정 중심 복합. 꿈자라 하나도 안 들어가요? 꿈에 뭐 꿈에 그런 게 이게 안 들어가. 꿈자라 안 들어가나? 알았습니다. 자, 그 복합 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이사 왔어.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땅은 어디 있는 거고, 충청대에 있는 거, 투자 목적으로 산 거고, 뭐예요. 지금 주소지가 서울 살다가 어디를 샀다고, 세종시 이사 왔죠? 그럼 세종시 이사였으면 여기다가, 이걸 이제 2-1번이고,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번호가 1번, 2번, 3번, 이걸 주등기라고 얘기하고,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해요. 매년 주, 요새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해요. 부기등기하면 1번, 2번 뭐예요? 2번, 을이라고 하는 등기명인 있죠? 등기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기명인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하니까요. 이 명인의 표시 변경등기라고 얘기해요. 변경등기.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한글화가 다 안 돼갖고 옛날 용어를 그대로 써요. 원래 이 등기부를 만든 놈들이 그 1번 놈들이 쪽벌이 놈들이 만들어갖고 그 우리가 계속 쓰는 바람에 그래서 아직도 그걸 우리가 갑구라고 하고 아직도 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갖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이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정거라고 써요. 이걸 우리가 원인이라고 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예요? 세종시, 세종 뭐예요?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종촌동 있죠? 종촌동 11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무슨 등기라고? 이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등기 하게 되면 무슨 등기? 변경등기 이런 거, 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못 쓴 건 경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돈 갖고 뭐 하는 거, 이거? 없애버린다 그랬죠? 일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전부 다 지우죠? 이걸 우리가 마셔둔 게예요. 1번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 마셔둔 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셔둔 게, 마셔둔 게. 예, 마셔둔 게. 그 다음에, 마셔된 것을 억울하게 마셔된 것을 회복하는데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제 등기법이 사실 보면 12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1년 공부해서 시험 문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잘하신 분은 잘하세요. 뭐 남들은 3년 공부해서 3개만 했다 그러는데 1년 공부해서 1개 틀렸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거 등기법을 공부해서 1년 동안에 공부해갖고 시험 문제 맞추기가 요즘 추세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시험 문제 중요하다고 하는 데 있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왜? 그거 해도 버거워.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종류에서 여기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한 문제예요. 여기 등기 대상 문제 나오고
6공개 효력에서 꼭이 한 문제 나오고,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적격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 한 문제 나오고 있죠?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접수받고 실행할 때 등기를 각하 있죠? 각하 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강론 중에서 이 12문제 중에서 보통 여기서 5문제, 6문제 나와요. 그러면 작년에도 보존등기, 이전등기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 차례예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당권 나왔으니까 올해는 용익물권, 이 저당권 용익물권은 요거는 뭐예요?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이 중에서 한 3문제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말소등기하고 가등기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 시험 문제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건 알아. 어디서 나올지 알아. 근데 나오면 틀려. 거기 나온다고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도 틀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일단 지적법을 뭐예요? 열심히 해고 지적법을 외우다 보면, 10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이 등기법은 하라는 데만 그냥 듣고 나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 여기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한 반 정도만 맞아보자는 게 반 정도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요새 공인중개사 물어봐도 요즘 2차 과목은 이 공인중개사법을 80 이상 안 맞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공법 50, 공시세법 50 있죠? 거기서 100점 맞고 중개사법을 몇 점 맞아야 돼요? 80 이상 맞아야지 그 합격합니다. 추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쉽게 해서 뭐 저기 하지 그냥 쉽게 내갖고 좀 합격시켜갖고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 안 쓰고 뭐 그러면 되지. 그걸 문제를 뭐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어렵게 내갖고 그런 얘기 지금 어렵게 내갖고 사람을 아주 골탕 먹이는데 그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니까 시험 이 체계도 없는 걸 내는 거야. 그 작년 지적법 문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컨대 만약에 이 지적서고 있죠. 이 대장은 전산으로 된 대장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어요. 그 종이로 된 것을 어디에 이 지적서고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해요. 어디다 보관한다고? 지적서고라는 이 뭐예요? 이런 사무실 어디에 보관할 거 아니에요. 보관하면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문에 보면 이 문에 뭐예요? 자, 뭐라고? 관계자의 뭐예요? 출입금지 이렇게 써있겠죠? 그러면 자, 이 문을 뭐예요? 이 문을 자 보세요. 이 철제 얘기에 나오고 철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철망. 철제 철망이 나와요. 그러면 예컨대 뭐예요? 예컨대 우리가 어디에 그 이 바깥쪽 있죠? 이 바깥면하고 안쪽 있잖아. 안쪽. 이 안쪽하고 뭐예요? 안쪽하고 바깥쪽 얘기 나오죠. 바깥쪽에. 그 여러분 생각에 안쪽을 철제로 해야 돼요? 바깥쪽을 철제로 해야 돼요? 이게 딱 이게 안쪽이 철제예요? 안쪽은 철망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철자는 같죠? 여기 니은이 있잖아요. 이거 받침 있죠? 여기 철망이 안쪽이. 이거를 공인중개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디에 그 구청이나 시청이 서고에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바깥쪽은 철제로 만들어 놓고 안쪽은 뭐예요? 곤충으로 해서 뭐예요? 그 뭘 철망을 씌운다는 얘기.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지. 이런 문제를 낸 놈은 뭐예요? 낸 놈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 죽어야 돼요. 올겨울에 날씨가 추워갖고 얼어 죽어야지. 다시는 그런 문제 안 나오지. 이게 무슨 시험 문제냐, 이게 이런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게 어떻게 시험 문제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꼭 그런 것만 내는 놈이 있어요. 내는 놈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올겨울에 좀 추워갖고 한번 가야지. 동장군이 데려가야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건 다 알고 있고 분석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인지 그냥 그 별표하는 데만 별표하고 중요한 것만 그것만 하자니 그것만. 이 등기법은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저 괜히 그 저 지금 쉴 건데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오니까 쉰다 그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